제 어머니가 종매했습니다. 생활력이 저보다 더 강해요. 사모님이 뭘 보고 결혼한 겁니까? 사기당했죠. 어릴 때 네. 고생이 많으셨다고 했는데 네. 언제부터 좀 삶이 좀 피었어요? 내가 생각해 몇 살 때부터 핀 것 같으세요?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죠. 그럼 결혼할 때도 막 굉장히 어려울 때 결혼하신 거예요? 네네네. 그러면 지금 사모님이 뭘 보고 결혼한 겁니까? 성실성? 사기당했죠 뭐. 사기 결혼했습니다. 어떻게 사기 결혼했어요? 사모님하고. 그 이제 처갓집이 네, 홍성인데요. 예, 예, 예. 그래도 그 이제 집사람이 참 이제 이 다음에 제 어머니가 종매했습니다. 어머님이? 네. 어머님 소개로 만났구나. 네.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우리 집이 시집 오면은 집 사서 내보내주겠다. 그런데 거짓말이야. 안 내보냈어요. 데리고 살았어요? 네.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싸기 결혼이네. 네.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보내셨고. 아 나중에는? 네. 근데 이제 집사람이 네. 생활력이 저보다 더 강해요.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집사람이 사실은 이제 연안부두에서 그 큰 양은나라에다가 새우젓을 띄워가지고 서울에 갖다 팔러 다녔습니다. 머리 이고. 아 연안부두에서 사서 네. 그걸 이고 네. 버스를 타고 네. 서울에 가서 네, 팔러 다녔어요. 네네. 그래가지고 정말 피나는 고생을 했어요. 집사람도. 네,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, 뭐 그렇지 않으면은 가을에 이제 새우젓을 많이 팔러 다니잖아요. 네네. 그러면 평상시에 또 이제 도라지를 까요. 그 도라지를 까서 애들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 교육비도 대고 그랬습니다. 근데 그동안 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 이렇게 고생시키고? 저는 직장생활 했습니다. 아 직장생활? 네. 근데 그 급여가 별로 없었나 봐요.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지. 아니죠. 급여는 그냥 제가 이 중장비 운전했어요. 네. 괜찮았을 텐데. 네. 수입이 좋았는데 제가 월세부터 살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빨리 해서 전세 얻으려고. 아, 안 쓰느라고? 네네. 계속 저축하느라고? 네. 그 중장비 하시다가 언제 그럼 요식업으로? 중장비에다가 IMF 터지고 나서부터요. 오히려? 네. IMF 때 식당 규모가 다 망했는데? 네. 아, 퇴직을 했구나. 중장비 회사가 망했구나. 아니죠. 제가 그건 아니고요. 그때 당시 이제 못 배워가지고 예. 이제 첫째는 학벌이 모자라고 둘째는 명퇴를 학교에서 저 회사에서 명퇴를 하라고 그래요. 아. 왜? 너 다른 하청 업체 하나 줄 테니까 하청 업체 하나 줄 테니까 그거 맡아서 해라. 근데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. 왜요? 회사 하나 준다는데도. 왜? 저는 그 처갓집이가 점도 들고 장갑 공장들하고 소모품 공장들을 많이 해요. 네. 그래서 집에서 그걸 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봉고 차려다가 퇴근해 갖고 와서 또 납품했어요. 아 장갑 공장을 하면서 또 퇴근 후에는 요즘 말은 N잡 너네. 예, 예. 투잡 쓰리잡을 하죠. 투잡 쓰리잡 했죠. 그래가지고 정말 오직 전략이죠 뭐. 그냥 그렇게 그래서. 회사를 차려준데도 안 한 이유가 아 이건 해봐야 큰 비전이 없다. 네네네. 큰 돈이 안 된다 네네. 생각을 하고 바로 요식업으로 오신 네네. 거예요? 네네. IMF인데? 아니죠. 그러고 나서 바로 제가 이제 희망이 별로 안 보이니까 네. 그냥 이 기존에 있던 걸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잘 안 되길래 안흥 찐빵 공장을 했어요. 그 시흥에다가 경기도 시흥에다 해다가 근데 뜬금없이 찐빵 공장을? 그때 찐빵이 유행이었죠. 유행이니까. 네. 그리고 하다가 또 아이, 찐빵이 이게 아주 안 되겠어요. 사업이.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습니다. 혼자. 가서 좀 고생에다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. 미국에서. 아, 돈 벌러. 네네. 돈 벌러. 가족은 다 한국에 있고. 네네. 돈 벌러 갔는데 돈도 못 벌고. 네. 그리고 뭐 집수도 또 뭐. 미국 가서 미국 여자하고 산다고 막 그냥 난리만 치고. 안 오니까. 네네. 그리고 안 온다는 줄 알고. 이 집사람이 예. 여기하고 이 변화가 심해잖아요. 여기 밤이면 거기 낮인데. 낮이니까. 그냥 낮에 전화하고 밤에 전화하고 잠도 못 받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랬어요. 의심하고. 네. 왜 짜증을 내. 그래서 왔습니다. 와가지고 제가 와서 요식을 요 음식점을 좀 해봤기 때문에.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
요식업 음식점을 한 게 아니라 안흥찐빵 정도만 하다가 네. 그리고 아 돈을 벌어야겠다. 네. 미국 달러화가 좋으니까 네. 그래서 미국에 가셨는데 그게 IMF 때 네. 가셨는데 돈을 못 벌고 네. 고생하고 왔는데 하지만 거기서 보고인 게 있어서 네. 아, 요식업에서 또 뭐 허드린 일도 하시면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. 네네네. 그걸 한국에 전복을 시킨 거네요. 네네네. 아메리칸 스타일을. 네네네. 뭐 했나요? 그럼 이때부터 이제 요식업이 본격적으로 성공의 길이 들어서기 시작하시는 거네. 근데 그러니까 주안역에서 네. 아,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슈바빈 가르텐이라고 네. 핸델이라는 상호를 해가지고 소세지하고 생맥주를 팔기 시작했습니다. 오. 그랬더니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거기서. 오, 소세지 앤 생맥주. 네. 독일식 소세지. 네. 독일식 정통 소세지. 정통이 꼭 붙어요. 그래가지고 하여튼 인기 끌어가지고 네. 정말 옛날에 카드만이 없으니까 집에서 집이 가면 돈 시기가 팔이 아파. 매출이 아팠어요. 그 어느 정도였대. 그 당시면은 그러면 1990년대 후반 아니면 2000년대 초반. 2000년대 초반이요. 초반. 예. 네. 그때 어느 정도 벌었습니까? 몇 평입니까? 그 26평입니다. 26평. 큰 가게는 아니에요. 네네. 거기서 어느 정도 벌었습니까? 월 한 1억부터 1억 2천이요. 그때 당시에. 와. 대부분 네. 현금 장사. 네. 세금도 이거 별로 없었죠. 근데 한 가지 여기서 고생한 게 뭐냐. 예, 예. 미성년자들 자꾸 들어와가지고. 아, 애들이 자꾸 들어와. 속이고 들어와가. 예. 네. 그리고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나중에 딸 하나 오는 게 그 미성년자예요. 아, 나중에 느지막히 쓱 들어오는. 예. 네, 네. 그래가지고 몇 번 걸렸어요. 그래서 벌금도 네. 많이 물고. 영업정지도 막 다. 네네. 그래서 아예. 이것도 이제 그만두자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업종을 변경했습니다. 그리고 뭘로요?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불닭 그랬습니다. 불닭. 불닭 그래가지고. 그 되게 근데 유행을 빨리 타시네요. 네. 독일식 소시지가 별로 없었을 때 그걸 네, 하셨고 예, 예, 예. 불닭도 지금의 불닭이지 옛날에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근데 그걸 벌써 네. 20여 년 전에 네. 불닭을. 와. 그리고서. 이게 바로 세태기가 오면은 네. 빨리 정리해버려요 저는. 아... 네. 성장기 세태기를 가면 빨리 다른 걸 업종 변경해버려요 저는. 예. 네. 유행을 금방금방 보시는군요. 네. 그러면 지금은 뭐가 유행입니까? 2023년 유행. 제가 트렌드 요식 트렌드 2023. 제가 뭐 뭐라고 말씀 못하지만. 아 그래도 감이 있으시잖아요. 일단 지금 현재도 아 저는 뭐 여러 가지 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. 네. 안정권이라 하는 것도 두부 요리가 제일 낫지 않을까. 뭐 고기 건강식이고 네, 고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. 예. 근데 고령화되면서 우리가 단백질 섭취가 되게 중요했는데 육식이나 이런 거 또 비건이 또 좀 대세니까. 네. 그 두부는 또 순 네, 식물성 단백질이니까. 네. 어린이 어른 다 좋아하니까요. 네. 지금 하시는 이제 두부집이 네. 3대째 손두부. 손두부. 네네네. 보니까 요거는 대표 프랜차이즈고 네. 직접 사장님이고 네네. 몇 호점까지 나가 있나요? 지금 4호점 나가 있습니다. 4호점. 네네. 대단하십니다.